7차례 원천수 진행되고 남자의 첫 번째와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봤다시피 첫 번째는 과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물론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마지막 주는 한반도의 꿈 뭐 이런 것과 연관돼서 여섯 주 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한번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첫 번째 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전체적인 그 간단한 요약은 손 원장이 이미 말씀하려고 했지만 내가 첫 주 담당하는 과거나 일곱째 주 하는 미래는 아마 그 좁은 의미의 미래 30년보다는 훨씬 더 길고 먼 얘기 또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포함한 얘기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그 이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할 때도 이런 포맷으로 우리가 얘기를 서로 어색하게 앉아서 그 만나서 하게 되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지 않아요. 다 마스크를 하고 또 상당한 거리를 가능한 유지원에서 얘기를 그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맞이할 세계질서 또는 그 속에서의 한국의 교육 이런 것에 뭐 학문적인 관심이나 또는 실천적인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 활동하게 되는 경우에 무슨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글을 보거나 또는 여러 매체를 봐도 하루에 국내외로 코로나 얘기를 안 듣지 않을 기가 되긴 어려울 정도로 국제정치도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에 가는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 입장에서는 99%는 잡담성 얘기에 가까운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려면 어차피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해서 잠시 지나갈 것인가, 마스크만 쓰고 좀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는 원상복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상당히 새로운 삶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국제정치에 있어도 굉장히 새로운 국제정치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가설적으로는 나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소수이지만 스몰 히스토리와 대비되는 빅 히스토리라는 것을 최근 한 20, 30년 동안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빌리자면 아마도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질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은 국제정치, 작은 세계정치가 아니라 큰 세계정치, 큰 세계정치학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마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당황을 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계 변화를 코로나19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느냐. 언제부터. 이 세계 질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소위 빅뱅이라면서 지금 뭐 자연과학 발달해서 대체로 138억 년 정도 전에 우주가 처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또는 오늘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시기를 내다보지 않으면 오늘의 의미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 하는 의문들을 그 조용하게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빅히스토리를
따라서 나도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아직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세계정치나 한국의 국제정치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그는 IRPO다. 고대 국제관계로 또는 고대 외교가 필요하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돼서 자연과학적인 또는 뭐 사회과학적인 또는 인문학적인 노력을 하는데 코로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인간이라고 코로나 입장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미비한 존재죠. 왜 그러냐면 아까 우주가 138년 전에 시작됐다고 했는데 태양을 포함한 지구가 태어난 것이 대체로 55년 전이에요. 그리고 생명체가 등장한 것이 한 45년. 우리가 생긴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 정도의 뇌 사이즈를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만 년밖에 안 된다. 소위 말하는 호모사피엔스 등대. 따라서 이 우주나 태양계 지구의 주인공은 사실은 인간이기보다는 코로나나 박테리아가 원래 주인공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이 우주공간에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의 단세포 형태로 등장해서 거의 40년 가까운 기간은 단세포의 세계였어요. 소위 말하는 박테리아.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의 모습은 사실은 그 박테리아보다도 더 작은 모습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나타났던 것인데 따라서 그렇게 보면 왜 국제정치가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는 첫 번째로 국제정치의 액터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정치 단위체들, 국가라고 하는 형태, 또 국가들 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들, 국제 관계에 대해서 외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짧은 시기에 최근에 만난 것인데, 왜 내가 조금 더 빅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만약, 포스트 코로나 질서의 액터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넘어선 액터들이나 국가 하위 액터들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져간다고 하면 그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여태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하고는 굉장히 그 다른 의미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빅아이알의 첫 번째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미미한 존재인 것 같은 그 바이러스가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트랜스내셔널하게 움직이잖아요. 처음 그게 중국에서 시작되어졌다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예측한데 이거는 지구를 돌 거다. 아마도 지구를 넘어서서 돌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질서 또는 국제정치가 그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중남미로, 결국 이제 최종적인 마감 아프리카에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가 매일 통계가 나오죠. 국제정치적인 의미에서 매일 아침 통계를 나는 봐요. 근데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1등은 뭐 상정할 수는 있는데 알다시피 어저께가 2천 감염자가 2천만을 돌파한 나라네요. 그 중에 4분의 1이 미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인 국제정치에서는 가령 뭐 그 세계 군사든지 또는 그 GDP든지 이러면 순서라는 게 미국 나오고보다는 뭐 중국이 나오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등부터 10등을 보면 이게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1등, 2등 지금 뭐 브라질 아니에요. 또 3등은 인도고, 4등 러시아, 5등 남아프리카. 그럼 이건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감염자 수가 계속되는 거지? 또 반대로 앞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청정국의 랭킹을 한번 보냐. 보통 210개국 정도가 쭉 내리고 있으니까 뒤부터 보면 물론 지금 아프리카 통계가 말해서 믿을 수가 없지만은 저도 한 인구 2천만 정도 넘는 국가 중에 청정국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선진국 순위 아니에요. 1위 어딜 것 같아요? 청정국이 2천만이나 대부분 예상밖에 1위는 미얀마예요. 물론 미얀마는 약간의 통계상의 애로가 있을 수 있고 2위는 1억 가까운 인구인 베트남, 3위는 우리한테 잘 뭐 성공사를 그리는 타이완.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겪어야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문명국이냐라고 부를 때 뭐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정리하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세계.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국제정치적인 의미는 뭐냐. 지금 미국 같은 데를 보면은 대부분의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 세계 질서에서 누가 다시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이다. 그게 관심의 초점이에요. 그러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러스를 다 못 잡은 전형적인 국가. 물론 중국은 조금 나아서 지금 랭킹을 보면 31위쯤 돼요. 한국이 75위쯤 있어요. 그럼 이건 뭘 기준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겪는 질서는 이런 생태적인 문제가 우선순위에 맨 앞에 올 것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꼴찌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걸 좀 더 길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그게 아마 2주부터 6주까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과 관계인데 따라서 이게 바이러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같이 살아나가는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경우에 누가 그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근데 최근 질서의 변화는 그 코로나 등장하기 전까지 미중의 치열한 싸움으로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짜나가느냐 하는 싸움이 걸려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는 새로운 질서 속에는 삶의 표준이 바뀌는 것인가, 운명의 표준은 바뀌는 것인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돈도 있어야 되고 폭력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이런 생태적인 의미에서 건강, 바이러스에서 청정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이런 것이 거의 대등하게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그걸 누가 감당할 거냐, 그런 것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다 실패한 사례거든요. 중국. 초기보다는 나아졌지만 중국도 여전히 성공 사례라고 하기 어려워요. 와이드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신통치 않은 리더십이었어요. 두 번째로 유럽은 뭐 당연히 따라 떨어졌고 이어받은 미국도 자체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미국 스스로의 문제도 4분의 1 정도 2천만의 4분의 1 500만이 미국이 당당하게 1위를 랭크하고 있으니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죠. 근데 바이러스는 대단히 트랜스내셔널하기 때문에 내셔널하게 보고긴 대단히 어렵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새롭게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만약 그 두 개가 굉장히 큰 숙제라고 한다면 두 개가 다 사실은 마땅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들이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앞으로 30년 또는 50년을 겪어야 되는 그 주인공으로서 겪어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분이에요. 정말 실력발을 한번 해서 그 학문적으로든지 또는 실천적으로든지 정말 그 발상력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 지금 프로젝트들이 7주 동안 얘기를 진행하겠는데 그러면 그것과 연관돼서 왜 과거로 청주를 시작했는가 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인데 또 아마 7주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주에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형식상으로 그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이라고 하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썼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익숙한 줄 알지만 나도 여러분들만큼 한국사나 동양사를 잘 모르면서 국제정치학을 거의 40대, 50대 때까지 근데 왜 뒤늦게 그 과거사를 하게 됐냐. 과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미래사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를 알고 싶었던 게 아니고 미래를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왜 미래를 알면 미래로 달려가야지 왜 과거로 가냐 하는 거죠. 저 책이 보면 껍데기 보면 그 여덟 사람이 뜨잖아요. 당연히 늘 책이라는 게 그렇지만 책을 한번 써야지 역사 속의 젊은들이란 책을 하나 써야지 라고 생각해서 처음 시작해서 연안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로서 마지막 공과파까지를 그 쓰게 되지는 않죠. 그건 교과서나 그렇게 쓰는 것이지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는 어딘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은 6.1준이었어요. 그럼 8쪽 중에 6.1준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가장 뛰어난 얘기를 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덟 사람들 중에 고르면은 뭐 한 6.1준 경우에 중간쯤 되겠죠. 그럼 왜 6.1준과 처음 만나게 됐는가? 6.1준을 처음 만나게 됐던 것은 냉전이 막 끝나는 무렵이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이 냉전 이후 세대겠지만 한반도 냉전이지만 지구적으로 보면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소련이 드디어 해체되는 지구적 차원의 탈냉전이 찾아왔어요. 국제정치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탈냉전이 올 줄 몰랐거든요. 대단히 직전까지. 그 뭐, 역사 속의 전문가들이나 또는 사랑의 세계 정치학 같은 데 내가 좀 썼지만은 85년에 북한 사람들하고 타시켄트에서 회의를 한 것은 나는
평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85년이 바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원 신사후를 발표한 두 달 이후에 내가 그 다시멘트를 가 있었는데, 그 당시로는 우리 정부에서는 없었던 거로 가면은 하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85년 전부터 탈냉전이 그 잉태되기 시작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래서 89년, 91년 어반을 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이것이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변화를 이렇게 늘, 무슨 해결이 이것이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뒤늦게 달려가지고 간다는 게 나는 못마땅했어요. 그런 올빼미가 되느니 차라리 잘 모르겠지만 새벽에 참새가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려냐. 역사의 뒤통수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앞머리, 앞 이마를 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사 대신에 이제 미래사를 좀 공부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미래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국제정치는 항상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IQ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IQ 순서로 하면 상당히 인문사회과학에서도 평범한 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 작업들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분야들을 좀 돌아보니까 포스트모던 얘기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대를 넘어선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한 인간의 모습에서, 사회의 모습에서, 예술의 모습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국제정치도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포스트모던의 국제정치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전통 국제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격렬한 비판 내지는 그 야유, 또는 결국 그 한 인생을 헛성생활 할 것이다. 그것을 그때도 뭐 내가 40점이었으니까 그것들과 한 30년 후 나면 그 70을 맞이하고 그 시간을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비판의 그 지적을 받으면서, 유심히 포스트모던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그런 지적들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프리모던과 모던과 포스트모던은 그렇게 차례차례 하나씩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동시에 그 중층적으로 쌓이는 국제정치의 모습을 우리가 결국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쓰기 시작하면 복합국제정치학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90년대 초반에. 근데 복합국제정치학을 하겠다는 것과 6.1쯤과는 무슨 연관이 있냐. 그런 얘기를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학계도 그렇고 또는 후배나 또는 학생들 경우에도 대단히 제한된 범위에서요. 흥미, 관심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이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던 그 앞의 세대들은 어떻게 돌파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제일 격변을 겪었던 시대가 어느 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냉전에서 탈냉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 중에 가장 그 큰 변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돌아가서 보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변화를 우리가 그 앞에 겪은 거예요. 가장 그 격렬한 변화를 겪었던 거는 19세기 중반이더라고요. 조금 찾아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냉전에서 탈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그들이 그 서로 무대에서 어떤 싸움과 협력을 하는 그 경우에 액터도 그렇게 바뀌지 않고 스테이지도 그대로 있고 행동의 기본 유형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단 갈등에서부터 협력적인 요소가 조금 많아졌다는 거죠. 냉전에서 탈냉전이 된 거예요. 냉전에서 무슨 뜨거운 평화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19세기 중반은 어떻게 됐냐면 액터가 바뀐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다 익숙한 것이 근대 국가라고 하는 또는 국가라고 부르는 근대 국가를 얘기하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역사에. 국가라는 말을 찾아보면 잘 안 썼어요. 그럼 우린 모르네요. 고종 때까지도 종묘사직이라고 했어요. 국가라고. 종묘사직은 우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있는 앞에 경복궁 앞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사직이고 사직동에 있는 동네고 왼쪽이 종묘예요. 그 얘기는 종묘는 제사를 지내는 데고 선조들은 사직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라고 했다면 종묘가 사직이라고 하는 사직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라고 한다면 종묘라고 하는 건 자기 선조들한테 제사 지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었던 것이냐?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이거를 내가 넘길 수는 없나? 일서에서는 천하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에 될 각 나라들이 있습니다. 천하질서 속에서. 그런데 근대가 와가지고 서양은 개별 국가 중심으로 국제정치가 짜여진 모습을 우리가 처음 부딪히게 된 거죠. 무대도 서양 근대 국제정치는 부국 강령, 무력과 금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테이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겪어왔던 것은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의 무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퍼포먼스의 내용도 우리는 4대자손 큰 나라를 섬기고 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어여삐어 품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생각. 그런데 저 근대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내가 초적으로 생각했던 21세기에 오는 세계질서가 복합질서라고 생각했을 때 근대를 바라다 보는 국제정치에 익숙했던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19세기 중반으로 가면은 정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서양의 근대 국제질서가 들어오는 과정에. 그러면 그 와중에서 안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만약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서가 새롭게 오고 미중이 주도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만약 그 액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짜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 나는 싫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겪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1주는 빌리는 것은 6.1주이 대단해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6.1주이 태어난 것이 1856년
보통 그 19세기 중반의 패턴이라는 게 이미 6.1쯤 정도 되면 그 당대에는 가장 똑똑한 친구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 보면 늘 1등하고 그러니까 고시 보면 뭐 당연히 장원급적으로 다 생각하고 그래서 뭐 71년 있었던 향시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1차죠. 1차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죠. 71년만 여기 갔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런 6.1준의 한 평생에 중요한 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수석이 내가 왜 그러면 이상한 표정을 살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그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세대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은 섭섭해 주실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을 가서 듣는다고 마스크까지 쓰고 할 텐데 가서 듣고 오는 얘기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똑같은 경우 재체험을 6.1준이 하게 돼요. 1873년인지 74년인지 그 연도가 애매해서 내가 뭐 다른 그 기록들을 여전히 챙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박규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사가 들어가면 수위가 못 들어가게서 안 되는데 그 박규수 그 사랑방 털을 보러 왔다 그러면 안 들여 보내주겠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나무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규수가 73년 4년 어간이면은 평양감사에서 그 죄민을 지원하는 사건을 성공리에 맡고 한성구인 서울시장과 이 병조판사 판사를 겸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들을 맡게 돼요. 1873년 정도죠. 72년에 뭐 베이징을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가을 오는 날 헌재로 올라가는 제동길을 올라가 그 퇴청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6.1준의 집도 그 근처였기 때문에 박규수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박규수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향시에서 썼던 그 답안이 전국 1위 답안 정도로 좋다고 해서 박규수가 불러서 본 거예요. 누가 쓴 건지. 원칙적으로는 박규수 집안하고 6.1준 집안은 18세기 말에 서로 그 파벌 싸움에 걸려서 사이가 거의 5대째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박규수라는 사람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박규수님이 나이 60대 중반쯤 1867년생이었으니까 뭐 63, 네? 77년 이름이 되면서 세상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뭐 당연히 1차 통과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시험 과거 국제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박규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과거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그것과 병행해서 동시에 같이 좀 해야 될 공부가 있다.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시무라고 때 시자죠. 우리말로 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이제 영어 배우는 current affairs 너희가 겪어야 될 시기는 좀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계가 다가올 것이다. 근데 그 고시 과목에 있는 과거 과목에 있는 사서오경이나 또는 그것을 사서나 또 문장 쓰기 이런 것만 공부해가지고 외교를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이끌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따라 들어라고. 그러니까 뭐 거의 50년 선배 우의정까지 올라간 그 분이 그러니까 따라 들어갔죠. 10대 중반. 그랬더니 유빈준한테 책을 한 줄 줬어요. 그 책이 해곡도지라는 책이에요. 해곡이라고 하는 건 바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육국은 대륙의 서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관된 안보 위협들이었고 서양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해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해국도지를 왜 만들었는데? 위원은 당대 뭐 제일 뛰어난 그 학자였는데 1840년 이름들은 들었겠지만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러 임척사가 거기를 갔다 결국 아편전쟁에서 지잖아요. 지면서 귀향으로 자기가 떠나면서 당대 그 석학을 불러서 친구였던 위원도 이게 신상치가 않다. 베이징에서는 자꾸 거기 가서 그것도 하나 못 만나고 했는데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쳐들어온 것 같이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선은 잘 알아야 된다. 저기 정체를. 바이러스의 정체를.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것들을 여태까지는 그것을 서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나 자기 중심적으로 기록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의 기록에 의한 그들의 내용을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나는 귀향을 가니까 이 자료를 주니까 네가 그 최종적으로 편집을 해서 책에 내라면서 그것이 해곡도지예요. 그게 1840년대 나온 책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시대의 기준보다는 뒤떨어진 책이죠. 그러니 만난 건 1873년 4년 이 당시 만났는데 근데도 유길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공부라는 건 한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당대를 장악하고 있는 박규수 의원이 너 그것만 공부하면 안 돼. 공부를 두 쪽으로 해라. 그러면서 해국도지로서 시작을 하라고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해국도지가 뭐 50집이 조금 돼요. 분량은 50권. 나중에 이제 100권까지 그 증거판이 나오지만은 처음 받을 때 귀한 책이었죠. 그 당시에 조선에서. 와서 보니까 전통적으로 했던 공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제정치학과 내가 사랑방에서 가르치는 국제정치학이 상당히 다른 것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른 내용. 유기준이 여러 가지 생각을 그 방짝을 묶자고 생각하고 결국 부모님들한테 와서 과거를 포기하겠습니다. 집에서는 뭐 물론 나이가 났죠. 결국 저 원수 집안 저 박씨 집안이 결국 전국 1위의 자식까지 망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단호해서 결국은 과거를 안 봐요. 내가 유길준을 선택한 거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얘가 왜 과거를 포기할 정도로 단호할 수 있었나. 물론 그 당시에 젊은 그들의 가장 인기 절정이 있었던 것은 김옥균이었어요. 김옥균은 과거 급제포대요. 72년에. 그 와중에 속에서 과거가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50을 뭐 보나마나 1등인 수석학교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을 더 이상 안 보겠다. 다른 공부를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이 사람이 한 개인의 또는 조선의 또는 동양의 이 입장에서 그것을 선택
한 결과로서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될 각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뭐 부모님들이 반대하시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또는 뭐 그 가문에서도 뭐라고 그러고, 한 개인적으로도 전망이 전혀 안 쓰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내가 과거를 안 보면, 고시를 안 하면 내 일생은, 고시를 보면 비교적 편탄하잖아요. 5급되고 뭐 3급되고 잘 되면 뭐 큰 나라 대사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이런 커리어가 대한 커리어 패스가 보이는데, 이것은 전혀 안 보여요. 실제로 전혀 안 보이는 일을 벗게 됐죠. 뭐 김옥균처럼 빨리 죽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파란만장하게 그 70까지는 잘 됐는데, 그럼 그 당시에 겪었던 모습의 어려움이 왜 나보다 유빈준이 훨씬 심했다고 생각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의교사, 한국의교사 바로 이거 뒷장에도 뭐 내가 썼지만, 개인적으로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추억이 있어요. 2007년이었나요? 사랑의 세계 정치에 보면은 우리 개념, 한국의교사라고 생각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개념사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전 세계의 개념사라고, conceptual history, 원래는 독일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독일어 자체로는 베그리프스케시스트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개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개자는 두루 개체, 영은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생각이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 사람도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영, 이런 것들의 역사를 추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한망원지설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공부해요. 돈이 없고 그런 거를 지원도 안 해주기 때문에 각자 자비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이제 뭐 신세한테 한 거고, 어떤 신세한테 하냐면, 한 번은 같은 게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게 다른 분야 어떤 것보다도 힘든 공부를 했는데, 왜냐면 개념사라고 하는 게, 서양 개념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그리스 라틴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어권과 독일어와 불어가 또는 스페인시가 다 다르게 그 개념들을 사용해서 오늘 이런 건 랭귀지 언어라고, 언어 언어라고 뼈 빠지게 평생을 고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50, 60대가 돼서 머리는 다 빠지고 실제 대머리 아니셨는데, 책도 많이 쓸 수가 없고 한두 번 썼는데 그거를 읽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인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좀 좋아서 한 거긴 하지만 좀 아쉽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그 격려를 해드리는 의미에서 그 독자라고 하는 것에 퀄리티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100만이 읽는 것하고 100만에 나중에 영향을 미칠 100명이 만약 읽고 생각을 바꿨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당시 한 평생 하는 의미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2000?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여서 도시로 가는데 2007년이 이스탄불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자비로 갔잖아요. 간 이유는 개념사 그 전에가 그 스웨덴에서 할 때 가서 보고 내가 유럽 보는 사람들하고, 당신네들은 개념의 개념이라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영어로 되는데 왜 서양만 개념만 되냐? 우리 역사라고 하면 19세기에 너희들 개념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엄청난 피를 흘렸다. 전혀 익숙치 않은 개념들을 다 그때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온 것들 국가, 주권, 뭐 그 오늘날 국제정치학의 기본 개념들은 딱 그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국제정치학 개념들.
그랬더니 이스탄불로 오라고 했던 이유는 네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한번 아시아에 가서 하자, 서울에서. 근데 그 대신 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 패널을 하나 만들어서 네가 발표를 좀 해라. 동양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줘. 그래서 간 건데 그 문명이라고 하는 컨셉트의 개념자가 서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양에서 어떻게 동양상구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PPT 첫 장을 이걸 가지고 있어요. 발표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그 들어왔던 그 핵심 멤버들이 이거 자체가 정말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하면 1871년에 조일 수교가 되고 1880년에 조비 수교가 된 다음에 미국은 저쪽은 초대공사도 왔어요. 후퇴공사가. 근데 우리는 보내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안 보내니. 또 청나라가 가지 말라고 그러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꾸 오르는 거예요. 상주 공간이 나와야 그게 근대국제질서에 우리가 첫발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책으로 생각한 것은 상주 공간은 설치를 못하게 소위 보빙사를 보냈다. 특별히 정권 그 대사를 일시적으로 한번 순회시키겠다고. 근데 갈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건 1883년이었어요. 최대 문제는 영어라는 시대의 방식. 1883년에 한국에서 영어라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여기 보면 이제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지만은 이 중에 실세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나 20대인 민영이 이 실세, 정사예요. 지금 여러분 세대는 아니지만 내가 외교사를 가르칠 때 관학에서는 그 아이돌 중에 에릭하고 굉장히 닮았다 그래가지고 19세기 에릭이라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닮게 생겼잖아요. 민영이. 그 옆에 홍영식이 이제 부사로 서광범 세 번째 대표로 따로 그럼 세 명이 가면 되잖아요. 가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어로 통역 그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 통역을 하자니까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에 유난히 두 사람만 키가 크고 뚱뚱해요. 그건 보디가드들이에요. 경호단들이. 민영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중에 한 나라를 전체를 그 좌지우지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웅택이나 최경석은 사실은 그런 게 주 업무였죠. 생각해보니까 영어 통역이 안 되면 일본어로 해서 우리 이중 통역을 하든지 중국어로 해서 이중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럼 최소한 통역사가 둘 둘은 네 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다 잘 못 알아듣는 거야. 다 따라가는 거야. 우리 타령한 사람 중국 사람이야. 당시에 베렌드로프가 인천에서 세관교과서를 맡고 있다가 그 우리 탕을 불러다가 쓰려고 하는데 우리 탕은 불란서에 한 7년 유학을 하는 상황에서 그 약간의 영어를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중국말로 옮기면 그걸 다시 우리말로 할 텐데 우선은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사실은 따라와서 별로 할 일이 없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더 재밌는 거는 뭐 시간이 너무 많아서 없어서 설명을 못하지만 연 한 명이 가는데 저기 미성년이 한 명이 있어요. 미아오카라고. 저 친구는 누구였냐면 당시에 동경제국대학 1학년에서 2학년 막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그걸 휴학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간 이유는 영어가 잘하는 건 퍼스벌 로웰이라고 당시에 퍼스벌 로웰 집안은 그 형이 다바대학 총장이고 그런 집안인데 저 사람은 또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지고 일본에 왔어요. 영어는 자유롭죠. 근데 이게 그 영어를 한국어로 전달을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미아빠가 어릴 때부터 그 선교사나 이런 집안에서 커가지고 당시에 영어가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저쪽에 2인 1조로 영어를 일본어로, 일본어를 다시 한 거예요.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데에는 유길준이나 변순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저 83년 갈 때 유길준이 일본 가 있은 게 1년 반. 그 이후에 이제 미국도 한 1년 반. 그래서 총 3년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중에 아직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저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하는 것일까? 그거는 유길준이 일본 1년 반인데 가서 몇 개월 안 되고 신문에 컬럼을 써요. 그러고 한국에서 최초로 영어 통역을 한 게 윤치호였거든요. 이건 안 따라왔지만 윤치호가 후트 공사가 처음 서울에 공사를 들어오니까 누가 고정하고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윤치호가 일본에서 ABCD 배우고 I'm a boy, you are a girl 같은 초보 문법을 배우고 우선 영어라는 걸 들어본 사람이 있냐 해서 뽑혀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뭐 1년 채 안 되는 사이에 완전한 동시통역사가 돼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또 엄청나게 천재들이었나 당대에. 단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도 독서 100번 읽자입니다. 100번을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아요. 되게 외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저 고시 보기 위해서 뭐 텍스트 여러 번은 반드시 필독을 해야 된다. 거의 줄줄 외듯이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소경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다 외뜬 것 같아요. 영어나 일본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윤치호는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윤치호 일기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한글로 쓴 부분도 있고 한문으로 쓴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영어로 썼어요. 그 개인적인 안보적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요즘도 무슨 뭐 톡을 들어가서 봤냐 안 봤냐 그러는 식으로 영어를 써놓으면 대부분 못 읽기 때문에. 근데 윤철길 일기를 모여서들 한 1년 반 가까이 영어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 쓴 영어예요. 한 4년 가있었나 윤철 4년 보면 물론 뭐 그 미국에 아무도 한국 사람이 없는 데 가서 혼자 4년, 5년은 있었으니까 그 남다르게 영어를 자유롭게 하게 됐기도 하겠지만 따라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사람들이 본문을 들어보나 마나 재밌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선 그게 조선 대표인데 50여 년도 여러 나라 옷이냐. 사실은 내가 의복에 자신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땅은 중국옷을 입는, 중국옷을 입는. 유길준이 입은 옷은 적어서 한복의 위를 안 입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미아오하고 퍼스가도는 넥타이까지 했잖아요. 일본 원맨층. 또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왜 그런 머리 모양도 다 다르냐. 모자의 형태도 다르고 그러면 이것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이 들어와가지고
동양상국이 퍼지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안다. 그런 취지의 얘기였죠. 근데 유준이 그 저 겸비 사절단으로 가가지고 그 민영이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남들은 귀국을 하는데 남쪽 어선 쪽 목표는 하마드를 가겠다고 남은 근데 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프랩스쿨을 그 당시에도 가요. 지금도 뭐 비교적 좋은 프랩스쿨이에요. 남마 아카데미에 가서 뭐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옛날에 내가 남마 아카데미를 하바드 갔다가 이제 뭐 그 예의상 순례는 해야 되니까 그 남마 아카데미를 가니까 그때만 해도 이미 찾아온 분들이 있어서 한국인같이 생긴 모습으로 보면은 6.1주 때문에 왔지 그리고 자기네들 만들어 놓은 파일을 유길준이 그 학교에서 했던 것들, 뭐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주는 기억이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 하바드를 가진 못하죠.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다 도망가고, 또는 잡혀서 세상을 떠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자기 스폰서도 더 이상 돈이 끊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짧은 1년 동안에 했던 영어의 덕으로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죠. 왜 그랬는지 자세한 일을 본인도 쓰고 있지는 않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망명하고 있었던 김옥균을 일본에서 만나고 들어와요. 그건 뭐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구속됐죠. 그럼 이제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쪽이고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쪽이 있었어요. 살리려고 하는 쪽에서 낸 명분은 이게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다시를 가지니까 국제관계는 계속을 해야 되는데 우선 서양 외교부 들어가보면 그것을 읽고 서양 생애를 생각하는 방식에 대응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서를 작성할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한 상태에서 거의 한 7년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과거를 안 보고 세상의 갈림길에서 걸어보지 않은 길을 익숙하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경우에 일본과 그 버스턴이라고 하는 그 3년의 기간도 그랬지만 그 다음도 언제 죽을지는 사실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85년 들어와서 7년 가까이 미연생이 된 거죠. 그 와중에 그래도 뭔가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쓴 기록이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걸 보면은 그 앞은 자기 후보 6.1준 집수리라고 했죠. 제가 썼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집은 몰랐다는 거고 수리라고 하는 것은 작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서쪽으로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자기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절실하게 있어가지고 한 2년 가까이 걸려서 작업을 했죠. 근데 내가 읽는 이유는 그 책을 읽으려면 읽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아요? 알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통 추천하는 것이 뭐 연암의 그 연암이 남겼던 일기라든지 연하일기라든지
이런 서유 결혼 같은 것들은 꼭 바라보는데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책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나의 한 권 같은 책이 또는 뭐 나의 한 작품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은 자기가 읽고 싶어서 읽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저 책을 읽을 때 저것을 집수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그럼 그 시기에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얘기를 미국을 잠깐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욕먹고 쫓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전체를 왜 쓰려고 했던 것인가. 만약 1990년대 초반에 내가 국제정치는 바뀌는 것 같아. 냉전과 탈냉전으로 바뀌어. 2020년의 국제정치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어. 근데 아무도 코로나를 공부를 안 해요. 아, 코로나는 자연과학을 하는 또는 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제정치학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 서유 교문을 보고 따라서 보통은 나는 그 연구서를 안 봐요. 연구서라는 건 대개는 교과서적이에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충격이나 감동을 받아서 교과서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걸 쓰지. 그래서 20편을 놓고 나는 보면서 감동을 받으려고 왜 이 사람이 이겼어야 했을까? 그 책을 이렇게 내면 20편이 있으면 책을 어떻게 보냐. 역사 속의 젊은 글들을 만약 보라고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건 악수죠. 그리고 그렇게 읽어가지고 재미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뭐 나보다 엄청 뛰어난 사람이겠죠. 1편부터 보면은 정말 재미없어요. 1편? 세상에는 뭐 산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산이 쭉쭉 나와요. 강도 많아요. 1편이요. 나중에 연구별을 할 땐 이렇게 생각은 했죠. 그게 당대 기준에서 해석학적으로 읽었는데 그 당시에 산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금강산, 인왕산, 한라산, 지리산 조금 시공이 넓은 사람들은 무슨 태산이든지 히말라야까지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시공관은 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보면은 그건 우리 초등학교 지리에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 1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학생, 초등학생 수준의 책을 21세기의 미래를 지금 호령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읽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건 다른 의미로 읽어야 되겠죠. 내가 21세기의 그런 시공간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가령 내가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공간 개념의 사이버 공간을 새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그게 첫 발견입니다. 그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외계에서 왔냐? 무슨 사이버 스페이스란 말 자체는 1884년에 조어된 말이거든요. 90년대 초에, 아, 우리가 공부를, 사이버 스페이스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사이버 안보나 이런 거는 이제 점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걸, 시나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이 한 권의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14편 하반부예요. 요 센텐스. 그러니까 저 책 전체가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 불쏘시게 해야 해도 되는데 저 한 페이지를 통해서 유교주는 난 살려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는 아무나 되고 우린 천재 천재가 있는데 명백히 유교주는 천재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 저런 건 부찬하지만 예외적으로 세 군데 줄을 쳤어요. 일부러 내가 북한 문헌영체가 그대로 나온 거는
그 맛을 알면 원래 그 사람이 쓴 형태로 이해할 필요 모르겠는데 아니 그 쓴 사람의 고생을 생각하면 그 정도 공부는 해야죠. 한 분을 빚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개화의 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개화의 수족이다. 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 국문 우리말 번역편에는 원수, 개화의 원수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원래 한자로 배우면 그 원수의 적이란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화의 변신이라. 저거를 첫 저 페이지를 보고 사실 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 이 사람이 전통적인 한학을 하고 어설프게 일본,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인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개화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그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아직까지도 저걸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난 근데 뭐 내가 그 유심준만 넣는 게 아니라 이 빅아니아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를 사이버 스페이스를 돌아다니고 가끔 오늘은 과거를 렉처하니까 모처럼 유길준 얘기를 하니까 유길준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지 모르죠. 무슨 얘기냐 하면 흔히 개화당이라고 그러는데 개화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화라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진짜 개화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개화로 가려고 하더라도 완전히 그 진공 상태에서 개화로 내딛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있는 속에서 바뀌어서 개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 외국이면 진선하다하여 지나는 뭐 아주 선하다고 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사물이든지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고 심지어는 외국의 경험을 칭도하여 자기의 그 속들을 자기의 습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당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을 개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갖고 충격을 받느냐 하면 나는 프리모던과 모던과 포스트모던이 결합된 것이 복합국제정치가 21세기의 국제정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는 복합의 국제정치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화다. 자기는 문명 개화 쪽임에도 불구하고 문명 개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습게 알고 가면은 그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보고 야 이게 끝까지 생각하는 그 괴로워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만나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두 번째 개화의 수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서양이 돌아서 결국 객관적으로 붙어봤더니 단기적으로 서양이 이기는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서양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21세기도 죽창 들고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그건 뭐 백전 백패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슴에 맺힌 적을 수밖에 없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동시에 미래도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보면서 더 포복절도했던 것은 마지막 개화의 변신이에요. 어느 시대도 있구나 이런 게. 저기 써놓은 거를 보면 서양의 겉멋들만 흉내내가지고 씨가 물고
금식에 차고 양복 입고 서양의 진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서양의 진수는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또 동양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진수는 누구보다도 먼저 버려요. 그러니까 서양의 나쁜 것과 동양의 나쁜 것을 그 총체적으로 자기 일신에다 그 받아들일 것을 자기는 개화의 병신이야 이렇게 표현을 그 밑에는 내가 그걸 현대 우리말로 푸는 것인데 나는 여전히 저 국한문헌정책의 일종의 저 개화의 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말이야. 아, 별로 안 맞죠. 실제는 뭐 국제정치학을 하니까 보죠. 저 사람 국제정치학이나 국제정치 현장에 있을 그런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워드 오다에 쓰는 글들을 보면 별로 바뀔 거 없어요.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거는 저 기준으로는 개화의 수적에 가까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쓰다가 벗으면 다시 원상으로 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는 방식도 좀 바뀔 것 같고 직업의 내용도 바뀔 것 같고 지식의 전달 방식도 바뀔 것 같잖아요. 대면으로 하냐 뭐 비대면으로 하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령 주름이 조금 먼저 갔다 그보다 훨씬 더 가려면은 상당한 그 시공간의 생각에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죠.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도 지식의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과정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들이 가령 뭐 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팀들이 많이 번다 그러면 어쩌면 지식도 그런 형태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나는 개인적으로 국제회의라는 거에 부정론을 오랫동안 지적해요. 사람이에요. 돈만 많이 쓰고 항공사에다 돈 버리고 호텔에 돈 버리고 가서 뭐 몇 시간 만나느라고 몇 시간씩 몸축 내고 갔다가 돌아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설득되어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참 잘됐다. 웨비나를 가더라. 그랬더니 웬걸 웨비나를 하니까 돈이 들든잖아. 비행기 값이나 뭐 호텔 값은 안 내도 되니까 거기 출연만 출연도 뭐 출근도 안 하고 네 방에서 뒤에 뭐 배경 좀 깔고 나와서 행설수를 좀 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돈은 붙여줄게 이러니까 웨비나의 홍수예요. 처음엔 조금 보다가 요즘은 안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누군가 발상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퍼블릭 디플로머시? 지금 하고 있는 건 난 뭐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퍼블릭 디플로머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기준은 어떤 생각을 했냐. 따라서 다음보다도 14편 그 하반기는 좀 찾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책 전체를 보면 중요한 것은 세 파트예요, 결국. 따라서 난 그 책도 14편을 먼저 받고, 그러면 개화의 죄인도 되지 않고 개화의 원수도 되지 않고 개화의 병신도 아니고 진정한 개화 허상개화와 실상개화가 있다고 했어요. 진정한 개화가 되려고 하면 당시의 조선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유기준이 내걸고 있는 건 우선 급한 것은 세 가지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문명의 새로운 문명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정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문명의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그 최소한의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완전히 동창적으로 저희가 내는 건 아니죠. 이게 주는 그런 새로운 문명의 표준으로 여섯 개를 들어봤습니다. 행실의 개와 학술의 개와 정치의 개와 법률의 개와 기계의 개와. 전통적인 것으로 보면은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통적인 질서에서는 산업공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보면 그 후자와 유비치라고 하는 일본의 유비치 중에 해당하죠. 일본 많은 그 사진 들어가 이제 바뀐다고 그러는 그것만큼도 차이인지 모르죠. 우린 그렇게 지식이 제일 비싼 돈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후자위치의 소위 3부작이라고 하는 첫 번, 세 번째 번, 문명론지계략의 그 지도의 개와 정법의 개와 의식주의 기계의 개가 필요하다. 저 단어를 하나씩 뜯어내요. 여섯 개예요. 아, 그걸 베꼈네. 근데 뭐 후쿠자와 유기치도 또 베낀 거예요. 원래 서양 모델을 지금 우선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 프랑스 쪽의 기조가 쓰고 있었던 이 유럽 문명사 또는 프랑스 문명사 그리고 버클리 쓰고 있었던 영국의 히스토리 오브 시빌라이제이션인 영국의 문명 그게 뭐 대단한 책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식이 보면 똑같이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니 뭐 시빌라이제이션 쓸 수 있지. 시빌라이제이션 또는 시빌리자치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건 18세기 중반이에요. 그때까지는 안 썼어요. 그렇죠? 어떤 뜻으로 쓰려고 하는지. 시빌라이제이션의 원은 시빌이기 때문에 히비타스라고 하는 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도시 국가에서는 도시 내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거지, 생각함 이런 것들이 시빌라이즈 된 거죠. 그 바깥에 사는 성 바깥에 사는 도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의성어예요. 바벨론. 자기네들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왜 18세기 와서 19세기가 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자기네 역사가 자기네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다. 명문화다. 밝은 문화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후쿠자와가 그걸 가서 보고 아 그럼 일본 문화가 명문화가 되려면 문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양 애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한 거예요. 넓게 세계를 찍고 있지만 아주 그 구체적인 것으로 후쿠자와 경우는 결국은 두 개가 중요하다고 문명론지계라는 뭐 우리말 번역이 있죠. 좀 오래된 한 번은 봉지계 그것도 보면 10편으로 되어 있는데 8편까지는 기조와 버클을 번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불법표준이죠. 걸리죠. 그러나 그 당시로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뽑아서 전하는 것 자체가 9편이 후쿠자와 가서 굉장히 걸리면 국민이라는 게 있더라, 가보니까. 우리한테는 민만 있는데, 거긴 갔더니 국민이라는 게. 나라를 위해서 민이 하나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가 좋지. 그럼 사회주의에 인민이 있듯이 따라서 근데 국민으로는 그게 힘이 세일 수밖에 없잖아. 특히 그 불안 생명을 거치면서 적어도 보좌 재산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일같이 생각을 하고 뛰어들면 감당할 수가 없죠. 왕조도 싸우는게 어렵게 되는가. 인민과 국민이 싸워서도 1차 세계대전은 국민이 이기잖아요. 인민은. 그럼 새로운 승민이 필요 없죠. 사실은 지금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파트고, 우리 지금 뭐 국민 이제 지겨워서 뭐 고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굉장히 신선하게 받으니 마지막 장은 뭐냐면 독립이었어요. 일본의 독립이 중요한 문명이 되려면, 문명의 표준이 되려면 독립, 바깥으로 독립하고 안으로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희망사항은 한 10분 전쯤까지 끝내고 이 목체 질문이 있으면 받아보려고 하는데, 유기준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당시에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유기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내가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유기준은 문명 표준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기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서양 불매적인 장점을 후쿠자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후쿠자와 굉장히 다른 것은 행실의 개화 같은 것은 유교주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 이 상담 오류나 이런 것은 서양의 그런 것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이기 때문에 상담오륜이 필요 없다고 하면 당장에 맞아죽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없기도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런 윤리적인 면에서 서양 것을 꼭 따라야 될 것이고, 그러면 뭐가 되는 필요하냐. 후자가 얘기하는 두 개의 그 표준이라고 하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양절체제가 오겠다는 필요다. 1, 2편이 상남 이런 얘기하고, 오죽 급했으면 3편이 방국의 권리. 방국이라고 하면 국가의 권리죠. 일본이나 중국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지금도 뭐 미중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아마 뭐 2주부터 6주까지 가장 중요한 줄거리일 거예요. 이미 19세기에 다 겪은 거예요. 저 수준의 얘기를 지금 국내의 국제정치학이 넘어서고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별로 넘어서고 있지 않아. 18세기의 연합이 쓰고 있는 11세기의 중국 보기를 넘어서고 있냐? 별로 넘어서고 있냐. 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가서 10년씩 공부하고 갔는데 왜? 아마도 그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보지 않은 건지 모르죠. 허겁지겁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대화의 비용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상대화를 하려면 양절체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익준이 결국 살아남으려면 청나라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갑신정변이라고는 청나라가 일본을 꼭 부딪혔기 때문에 84년부터 94년에 10년이라고 하면 일본은 와신상담의 10년이고 청나라는 기고만장한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그걸 우리가 강국정치라고 불러요. 원세기는 나이 불과 20대의 나이인데도 혼자서 고정 바로 몇 년까지 말해서 내리지 않고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부인도 여럿을 뒀어요. 조선부인. 그러니까 건방, 대단히 건방진 것으로.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입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구나 유기준은 이게 일본, 미국을 돌아와가지고 간신히 영어를 먹고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얘기를
완전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세련되게 어떻게 포장을 하냐는 것은 이것은 후쿠시마 목도 아니고 중국의 양계초 같은 스타일의 목도 아니고 오로지 조선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는 뭐 매일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 7월 23일 날 미국 국무장관이 격렬한 비난을 했어요, 중국을. 양대치가 며칠 전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질서 속에서 누가 리더십을,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리더십을 충족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조선인의 위부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빠져나가냐. 내가 보기에 그런 데로 빠져나가냐.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그 당시에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네덴도르프라고 하는 중국을 대변하는 사람이 여기 관세 이런 것을 담당했어가지고 China and Kore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뭐가 역사적으로 조선은 조공국이다. 뭐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트럼프 만나서 뭐 했잖아요. 제한대기자가 배운 걸 그렇게 했죠. 역사적으로 조공국. 그때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으로부터 뛰어내야 되는 면들이 있는 입장에서는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 반드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 표현을 증공국과 수공국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조공을 갖다 주고 받는 것은 단순히 그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킨 것이지 근대적인 의미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특수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근데 중국은 뭐라고 하면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기 때문에 근대국제체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유배주는 그거에 대한 논리체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 듣기, 청나라 사람이 듣기에도 거절하기 좀 어렵게 또 서양 사람들이 듣기에도 아, 우리는 중국은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너희가 공부하러 왔는데 우리는 미처 천천히 간다든지 이런 청나라와의 예외관계를 인정하는데 이 관계는 절대 소관계가 아니다. 그걸 이쪽에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생각하면 미국까지 가서 보니까 서양 애들하고 관목 상대하려면 서양 시스템 그리고 일단 달려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가겠다 그러면 그 당사자부터 우선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그 왕조는 무너질 것이니까 두 개를 다 하자. 저 절이라고 하는 건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에 뭐 미국한테도 잘하고 중국한테도 잘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얘기는 벌써 백 몇십 년 전에 또는 그거보다도 한 100년 앞에 열할기 같은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넘어서 일종의 네트워크 형식으로 가자.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와 망한 명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 우리는 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 그게 좀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미들 파워는 우리한테 주어진 거면 그건 나름의 미들 파워로서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절묘한 묘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유빈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후쿠자와나 양계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서양의 책임을 이루면 있을까?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국내에 이렇게 의견과에 관해서 양극이 됐는데 이것을 미국의 한국 전문가나 유럽의 한국 전문가나 일본이나 중국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알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직업으로 정하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오죽하면 마스크를 하고 저녁 시간에 여기 와서 이걸 듣고 있겠어요. 뭐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꿈에도 나타나는데 안 풀려서 저쪽에 미쳤다고 그 한반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북핵을 하기 위해서 그게 꿈의 해결책이 났어. 정원을 만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한국 전문가 중에 북한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어떻게 북한 문제를 풀어요? 물론 개화의 죄인이나 그렇다고 개화의 원수가 되잖아. 그러면 할 필요 없잖아. 공부는 왜 꼭 영어로 책을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요? 가령 그 이해의 사랑방 같은 거는 미국 애들보다 우리 더 익히는데 영어 텍스트를 MA나 PhD 수준에서 리딩 리퀘어먼트 당연하죠.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둘이 술을 미리 잃고 그 다음 제3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쟤네들이 24시간 하면 이쪽은 48시간 하지 않고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 현실이었고 따라서 이 양절 체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꼼꼼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두 개가 다 겁나는 얘기예요. 87년부터 89년 그 가택연금 되는 속에서 청나라의 질서에서부터 벗어나자 그러면 그날로 자기는 죽겠죠. 근데 미국까지 가보니까 거기 대통령이 있더라. 왕이 없더라. 그러면 그날로 죽겠죠. 아무리 힘없는 고정이지만 살려주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군주제 고맙시다. 이것도 뭐 유기쯤의 분류이기보다는 서양의 분류를 일본이 먼저 좀 분류를 한 거예요. 대체로 다섯 개의 우리가 국내 체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주, 천단, 저건 뭐 이제 독재, 그 다음 좀 심한 명령, 그 다음 귀족, 군민, 국민공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대통령 중심제. 어떻게 빠져나갈 건지. 빠져나가는 것인 동시에 아까 얘기한 개화의 그 죄인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 형태로 문제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푸는 길을 보세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국민은 국민공치로 가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고정이 있는 데서. 왜냐면 민은 치의 대상이지 민이 치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이 주자적인 질서에서 우리가 잘 쓰는 것은 맹자일의 민본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민이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사상이나 저항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는 순간에 그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을 얘기죠. 민주이란 그런다 되는데 국민 공치는 이제 아 그런데 뭐 군의 치 한다고 했지 민이 혼자 한다고 했니 빠져나갈 필요를 찾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서 협치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요즘 이 협치란 말은 그렇게 이뿐 말이 아니에요. 협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를 보면 힘력자가 세 개나 들어가죠. 이 머슬에. 그건 당연히 조금 강요되는 부분. 공치는 그것에 말하자면 함께 어우러진다는 governance라고 하는 말이 국제정치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걸 번역을 못해서 국내에 여전히 governance 학회가 있어요. 야, 번역도 못하는데 무슨 학회를 얻나. 차라리 난 공치라고 바꾸라고.
협치는 일본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여고 야고 뭐 대통령이 다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니죠. 시간이 거의 돼서 좀 막으려면 이런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92년쯤 해가지고 그 가택연금에서 풀려요. 그래서 이제 뭐 낭인 생활을 하죠. 그 당시에 우리 국물 먹은 소위 낭인 6인방이 모여가지고 재과 재야 6인방을 해가지고 그 고종욕도 없고 뭐 청나라욕도 없고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안 됐어요? 청일전쟁이 났어요. 청일전쟁이 나니까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해야 돼요. 갑신정변은 실패했는데 갑오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혁을 하자고 그 무슨 프로그램 짜리잖아요. 아까 말한 개화의 죄인과 그 원수와 병신이 아닌 형태로 짜려면 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으로 제야에 있었던 유빈준이 발탁돼서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알 수 없는 게 인생살이라는 게 그럼 뭔가 좀 풀릴 거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90년 들어가면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야말로 뭐 하루아침에 요즘 어듯이 200개 법안이 막 통과가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2년을 못 가요.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그 아관파천이 돼서 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화국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동안에 했던 그 개혁 프로그램을 했던 것이 다 친일 프로그램, 일본의 사주 속에서 하는 것이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중에 일본 편도 있고 아니고 왜냐면 일본 공사가 보내고 있는 글을 보면 김치가 열린 날 하고 와서 각자 와서 다 자기한테 사실은 자기가 가장 일본적인 얘기를 했다고 일본의 이익 근데 이 친구가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는 다 일정의 거짓말인 것 같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본국 김치 위원이 10여 명 되니까 다 모아놓으면 대강 이게 안 맞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거짓말이다. 지들끼리 지 마음대로 상대만. 그 안에서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조선의 이익대로 했다. 일본의 망명을 해서 결국은 12년의 망명상을 했다. 그것도 꿈도 못 꿨던 12년의 망명. 그러고 돌아와서 뭐 이제 한 1907년에 들어와서 14년 죽었으니까 6, 7년 그 말년을 지내고 죽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유빈준이라는 사람은 그건 한 상징이고 그런 부류의 인간상이 또는 인간 집단들이 그 시도했던 것은 왜 조선의 문명화는 실패했을까? 그때 성공해서 일본이나 중국이 조선의 모델로 따라올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세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에 걸려 있었던 것 같다. 스탠더드라이제이션이 정말 구체적으로 짜여 있었던 것이냐. 실천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 면에서는 대단히 엄청합니다.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 만들었던 그 아주 초보적인 정당화. 요즘 이제 국내 국사학계는 우리 것을 막 이렇게 자정을 키워야 돼서 다 있었다. 고종이 다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가 선생님들하고 만나면, 근데 왜 망했어요, 우리가? 그럼 안 망해야 되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미국도 중국도 엉망치는 경우에 한국은 프로그램이 있냐?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고도의 역시 한국이야. 우리는 초기에 그런 뭐 테스트하고 이런 거에 한국이 도전 모델이 되는데 그것은 전체 모델의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것을 전체 모델, 그것을 개인 모델이라고 해서 팔자. 그건 뭐 부분적으로는 팔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면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7주 동안 해보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는 거는 엉성하더라도 전체 그림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라. 그게 첫 번째고, 우리가 그 국경선을 다 바꾸기 전에는 주변의 소위 근대적인 의미의 강국들을 어떻게 활용하냐고 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 우린 잘못 생각하면 네 평 생각하면 뭐야? 동일이야. 나는 그 동일하지 않아. 남북이 동일되면 어떻게 되냐? 1억도 안 되면 동일해봐. 국민소득 북한 지금 1200이에요. 3만 불하고 합쳐도 둘을 합치면 아마 만 불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뭐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는 하나는 20조의 미국이 있고 하나는 15조의 중국이 있고 5조의 일본이 있고 3조의 아세안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은 뭐냐 하는 것이 아마 특히 포스트 코로나 질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아마 7주 동안 우리가 같이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작과 끝이다. 적어도 21세기 100년 동안의 한국 국제정치학의 화두는 그게 키 퀘스천이죠. 그거 어디 가서 베껴오면 안 되냐, 미중 베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미국이 하는 미중 관계와 한국이 하는 미중 관계와 중국이 하는 또는 일본이 하는 미중 관계는 갖고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해주냐? 대신해줄 이유가 없죠. 아직도 근대적인 그 개별 이익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속에서. 세 번째 숙제는 국내 파트예요. 저 이쯤에 나온 거 보면, 만약 우리가 그런 개화적인 사고와 또는 과거를 조금 더 중시하는 미정착사적인 생각이나 또는 조금 더 민중적 지향적인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만약 결합될 수 있었다면, 솔리데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결국 6.1준이 돌아왔을 때 1907년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게 뭐 광복평화론이라는 게 마지막 작품이긴 한데, 이미 그때 보니까 한쪽은 의병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올의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는 있는데 미래는 없는 거예요. 주차 가지고 의병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쪽은 기관총수가 문제가 되고. 반대로 서학이 아니라 동학적인 발상을 하죠. 서동을 넘어서 나누고 해야지.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들은 대부분 서학에 지금 매료되어 있거나 기울어져 있잖아요. 오히려 서학, 서양에서 우리가 돌파를 놓지 않으니까 동학을 조금 공부를 해야지. 이런 분위기는 동쪽보다는 서쪽에 더 있어요. 역설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1세기의 현실은 19세기나 나중에 별로 없어요. 19세기 6.1준이 망명하는 시기에 보면 크게 보면 다섯 개 파가 싸워요. 득세를 한 쪽도 갑신정변팀과 갑오개혁팀이 나뉘죠. 또 해외와 줄이다니는 친일 친미팀이 있고 또 고종명성하고 직계가 있어가지고 다섯 여섯 개가 서로 그 힘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고 정치세력. 사회세력은 사회세력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낙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력균형에 걸려가지고 시간이 좀 주어질 거다. 의회세가 들어 견제가 돼서.
10년 내내 그게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그걸 찾아보려고 당시에 뭐 대표적인 독립신문 같은 것이었는데 독립신문 보면 1896년부터 99년까지 꼼꼼히 읽어봐도 아무도 세력이요 단체표고 균세가 그렇게 쉽게 깨지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이게 상당히 가르치니까 그동안의 힘을 모아서 그러면 어떻게 국내적인 영향을 강화하냐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세력균형이 깨지니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바로 국내가 대항할 힘이 없는데 붙어져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국내는 서초동과 광화문이 서로 솔리디티를 결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주변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굉장히 세련된 그림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도 못해요. 플러스 코로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표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냐. 그 세 가지의 답을 여러분들이 7주를 들으면서 답은 못 찾더라도 아, 이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뭐 이해가 했던 7주 프로그램은 소기의 성과를 나는 거뒀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한